윤석열 정권이 국회도 법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 국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 가방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하신 권한으로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을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향성과 용산 대통령실의 불법적 개입 의혹이 지난번 회의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 2인 구조에서 선임된 이사들을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현안 질의에서 갑자기 대통령 임명장을 웃으면서 받은 지 하루 만에 아프다는 핑계로 불출석하셨고 김태규 부위원장 및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도 마치 짬짬이 한 것처럼 거의 복부 비슷한 사유들을 들이대면서 금요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김태규, 김동률, 윤기룡, 이우영 증인의 경우 모두 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의 유사도가 20%가 넘습니다. 잠시 PPT 보시죠. 서로 간의 유사도가 50% 가까이 되거나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김동률, 이우영 불출석 사유서 유사도 48%, 윤길룡, 이우영 경우 78%. 저희가 챗GPT 돌려가지고 유사도 검출했습니다. 증인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불출석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는 무단으로 증인 불출석을 한 이상인의 경우에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야 안하무인 국정의 극치에 경고를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